말하기 해볼까요? 그렇죠. My sir, like. 근데 응. 이게 생지잖아. 생지 아니고 생지들인데. 어쨌든. 마우스로 가자. 그건 한 마리일 때 마우스라고. 생쥐가 한 마리 있을 때는, 좋은 얘기 했어. 오, 좋은 질문. 마우스는 한 마리 있을 때이기 때문에, 마우스라고 그래요. 근데 S가 안 나와. 그렇지, 오! 그렇죠. 원래는 여럿일 때는 이렇게 하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네, 그냥. 그런 애가 몇 개가 있어? 많진 않아. 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오. 그렇죠. 네 말이 맞아요. 생쥐 누리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그냥 아예 모습이 바뀌는 애 중에 하나야. 그래야 많지는 않아. 몇개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문장은 우리말로 쓰면, 생쥐들은 쌀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마이스의 뜻은? 생쥐 드리고, like의 뜻은 좋아하다. rice는 쌀이죠. 그쵸? 뭐좀 다른데, 우리말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영어와 우리말 차이점의 첫 번째. 영어는 문장을 만들 때 반드시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달아 붙여놔야 돼. 우리말하고 순서가 달라. 잠깐만, 조금만 더 들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럴 거냐, 앞으로. 이걸 보고, 누가다라고 할 거야, 누가다. 누가 봐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누가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는 지켜져야 돼. 영어는, 자,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 생쥐들은 마이스고, 쌀은 라이스고, 좋아하다, 라이크. 그러니까, 생쥐들은 쌀 좋아한다, 마이스, 라이스, 라이크.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우리말은 순서가 안 중요해. 생쥐들이 쌀을 좋아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되냐? 쌀을 좋아합니다. 생쥐들이.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좋아해요. 생쥐들이 쌀을. 이래도 되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이세 토막을 막 바꾸고 있어. 우리말에선. 오케이. 쌀을 좋아해요. 생쥐들이. 이래도 되고. 그렇죠? 우리말은 네가 여태까지 너의 모국어로 모국어라고 못 알아듣고, 네가 한국말 잘하지? 네가 여태까지 평생을 긴그긴그긴 평생 동안 썼던 한국어는 네가 여태까지 배운 말은 말의 순서가 아무 상관없는 언어야. 내가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한다고 그랬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거야. 한꺼번에 얘기하면 어렵겠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한 거야. 영어는 누가다를 붙여놔야 돼. 자, 생쥐들이 쌀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누가? 생쥐들이 뭐 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 앞에 누가 들어가면 다가 그 옆에 그렇지. 다가 들어가야 돼. 누가다가 연달아 나와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거야. 자, 그 전에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거야. like의 뜻이 좋아하다니까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라고 내가 얘기했죠. 선생님, 저 얘기 자꾸 왜 하나 싶었을 거야. 자, 하다시 속에는 너도 저기 앉아갖고 들었던 그 얘기 할 거야. 너한테만 이제 해줄게. 자,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 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야. 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숨어 있는 거야. 여기 like인데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가끔씩 나오고. 그렇죠. 언제 나오는지 좀 이따가 보여줄게. 알겠습니까? 숨어 있다는 얘기는 언제 숨어 있다는 얘기는 계속 평생 숨어 있으면 뭐 숨어 있는지 말든지 내가 상관없잖아. 언제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두 말고, 더즈가 숨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더즈도 똑같은 뜻은 하다야. 똑같이 하다인데, 근데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어떤 규칙에 맞아 들어가면, 그땐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가게 되고, 어떤 규칙인지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오케이. 더즈는 좀 길지? 끝에 S가 있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죠? 아까 선생님 설명한 대로죠. 누가 뭐 한다? 누가 다 붙여놔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 속에는 얘가 좋아하다는 뜻이니까 뭐가 숨어 있다고? 두랑 더즈. 한꺼번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두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가 숨어 있는 거냐? 두가 숨어 있어. 오케이. 두가 숨어 있으니까. 자, 그럼 더즈가 숨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나올 거야. 더즈가 숨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두가 숨어 있으면 얘가 원래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됩니다. 단어장에 내가 단어 공부할 때 like를 좋아하다라고 배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모습이야. like요. 생지가 오케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였더라? I like.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두가 숨어 있는다는 걸 왜 얘기했는지 잠깐만 얘기할게. 이거는 나는 좋아한다지. 근데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가 어디서 튀어나왔어? 여기 숨어 있다가 not이라는 손님이 오신다니까. 이게 아니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not 집어 넣는다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 하고 싶다니까 튀어나왔어 안에 숨어 있다고.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nice like rice죠. 읽어봐. nice like. 오케이, 오버합니다. 그렇죠. 누가 다 생기들이 좋아한다? 쌀을 누가 다 붙여놓는다 했습니다.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 두랑, 낫, 그리고. 뭐니? 여긴 두가 숨어 있다니까? 낫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 밖에서 오는 손님의 이 속에 왜 숨어 있냐? 생쥐들이 쌀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낫이 이렇게 온다는 거고 지금 이 안에 숨어 있는 건 두야. 두만 숨어. 그래 두만 숨어 있는 거야 지금은. 생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때는 마이스 두 낫 like고 얘 도대체 낫은 아니란 얘기 하고 싶어서 어디서 딴 데서 길 가다가 왔는 건 아닌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이 속에 숨어 있다 튀어나왔다고. 두 낫 줄이면 don't거든요. 뭔 소리인지 아직 뭐 전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그러면 네가 하고 있는 게 영어의 단인 줄 알았어? 어? 그럴 것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뭘 영어를 배우겠냐? Rice is very, very nice. Rice is very, very nice. 뭔 소리예요? 밥을 매우 매우 좋아.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내가 누가 다 라고 했어. 누가 다. 누가 쌀이 매우 좋단 얘기하는 거지. 뭐 밥을 좋아하긴 뭘 좋아해. like야 여기에. 좋아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 좋단 얘기지. 쌀이 좋다. 밥이 좋다. 엄청 엄청 좋다. very very nice 하다. 뭐? 쌀을 좋아하는 거하고 쌀이 좋은 거하고 뭐가 어떻게 똑같냐? 어? 게임을 좋아하는 거하고 게임이 좋은 거하고 똑같냐? 아니요. 네가 지금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방금. 어? 쌀을 좋아하는 거하고 쌀이 좋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며? 아니야. 어? 운동을 좋아하는 거하고 운동이 좋다 하고 똑같냐? 아니요. 그거 어떻게 똑같아? 한국말도 잘 못하시나 봐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Kate like. Okay. Hesitation이 너무 많아. 머뭇거림이 너무 많아. 맞든 틀리든 질러. 해. 진짜. 다시 해. Hesitation 없이. Kate like. Okay.
자, 준호야, 이거 한번 읽어봐. 어? Likes. Likes. Likes 하면 되는데 뭐. Likes. 뭐라고요? Likes. 다 읽으라고. Kate likes rice. Okay, 얘가 Katie로 들리나요? 선생님 좀 다르게 들리는데. Kate likes rice. Kate likes rice. Kate likes rice. Kate. 얘가 A 소리 나고 있습니다. Okay, 그래서 누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Kate가 좋아합니다. 쌀을 됐습니까? 자, 어? 뭔가 좀 다른데. 어? 뭔가 왜 이게 왜 있을까? 좋아하는 들이 있어? 아, S 붙이면 여럿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자, 너는 뭐뭐 하다를 여럿이라고 할 수 있어? 수영하다 하나, 수영하다 둘 됩니까? S 붙여서 여럿 되는 건 이름씨가 S 붙이면 여럿이야. 책상이 여럿, 책, 이름씨가 뭔지 모르죠?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고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 끝에 오면 얘는 하다씨입니다. 너 지금 단순하게 S 붙이면 여럿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S 붙이면 여럿이 건 이름씨에 S 붙여야지 여럿이야. 오케이. 아, 감을 못 잡고 있죠. 얘 케이트가 쌀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자, 케이트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입니다.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면 이런 거 봤을 거야. She. 자, 어떤 여자 한 명이 좋아한다고 하고 있어. 어떤 여자 한 명이 좋아한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아니고 이 경우에 더즈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S가 맞아. 그래. 여럿이 아니고 한 명이 좋아해서 여자 한 명이 좋아해서 she가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있대. 두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어서 like 쓴 거야. 네가 지금 여태까지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없애야 돼. s 붙여 있으면 여럿이다는 네가 이름 씨하고 하다 씨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pencil 이렇게 하면 이건 연필 드리겠지. 이건 이름 씨에 s 붙였으니까 이건 여러 개란 얘기고. 근데 이거는 이름씨가 아니고 하다씨고 그럼 누군가 한 명이 뭘 한다는 얘기할 때 더즈가 숨어 있는데 그 더즈의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뭐 어법 아 참 그러면 쭉쭉쭉 가고요. 자, 피트가 쌀을 좋아한다가 피트 likes rice인데요. 이 속에 누가 다 붙인다 했죠. 누가 좋아한다? 피트가 좋아한대요. 그럼 얘가 좋아하다는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긴 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왜 그렇다? 피트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헤이. 그래서 얘는 he죠. 한 명이라서 더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 어떤 남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이름에 있는 남자도 좋아요. 오케이. 나중에 지금 다 하려고 하지 말고 he나 she가 뭘 한다라고 할 때는 하다시에 더즈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남자 한 명이나 여자 한 명이 뭘 한다라고 뒤에 하다시가 오면 더즈가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보면 로즈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she가 좋아한대. 그래서 이 속에 더즈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쭉 가다 보면 여기에 mice like 다시 바뀌었죠. 이게 생쥐들이죠. 그러면 생쥐들이면 그것들 그 녀석들 이거는 뭐다? 영어라면 이게 they이거든요. they. he나 she가 아니에요. they가 뭔지는 본 적은 있죠. 네, 들은 적도 있고. 이런 뜻이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러 명이야. 이렇게 지금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they야. 그래서 저 사람만 가리키면 뭐겠어? he가 되고 저 사람만 가리키면 she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속에는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니까 다시 뭐가 들어있다? do가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do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do가 들어있다가 뭐라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will like rice는 누구지? will like rice? 좋아하다 하다신데 뭐 아니면 뭐가 들어있다? do 아니면 does가 들어있는데 지금은 do가 들어있는 거야? does가 들어있는 거야? 왜 그러냐? 예,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잖아. 됐습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남자 한 명이나 여자 한 명이 뭐 한다 할 땐 does가 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do you like rice? 이건 뭔 소리예요? 나는 얘 없다 치자.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나는 좋아. 아니? 아 그래요? 누가 다만 남았는데? 누가 다? 네가 좋아한다 같은데요? 넌 좋아한다. you like 이게 어떻게 넌 좋아하니야? you like가 어떻게 좋아하니야? you like 넌 좋아한다. 누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다라고. 그러면 이 속에 애가 좋아하다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어? 누가 숨어 있다가 내가 계속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숨어 있다가 자 do you like rice 말고 you like rice는 끝에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라니까 그리고 you like rice는 무슨 뜻이야? you like rice는 나는 좋아하는 쌀 아 그래요? 아 여기 마침표인데요? 나는 넌쌀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쌀을 이 뜻이죠.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쌀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넌 쌀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대. 자, 묻고 싶으니까 드디어 여기 숨어있던 두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물음표 붙이는 거야. 숨어 있다가 하는 일이 이거라고.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는 좋아한다는 뭐라 그랬더라? 그가 좋아한다. 그가 he likes라 그랬어. 그렇지? 그럼 그가 좋아하니는 뭘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아, 데이가 숨어 있습니까? 하다시인데. 이게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면 안에 뭐 아니면 뭐가 숨어 있는데 지금은 뭐가 숨어 있으니까 꼬라지가 이 꼬라지야. 그래. 도수가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튀어나왔대. 전혀 모르는 눈치네요. 그러면 딴 사람보다 설명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수업했습니다.